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 제가 상상 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제목은 하늘로 뻗은 사다리를 보냐고 이런 이야기예요. 창세기 27장부터 28절이에요. 8장이에요. 야곱은 너무 슬펐어요. 하나님이 축복받는 큰 형이 되기 위해 아버지와 형에게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몹시 화가 난 아버지와 형을 피해 엄마 말씀대로 집을 나와 멀리 가는 중이랍니다. 야곱은 하루 종일 걷고 또 걸었어요.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질 만큼 걸었어요. 얼마나 멀어졌을까요? 해가 지고 밤이 되었어요. 그때서야 멈추었어요.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그날 밤 야곱은 아주 멋진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커다란 사다리를 보았어요. 그 사다리는 하늘나라까지 이어진 길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사다리 위에 천사들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했어요. 그 사다리엔 맨꼭대기에서 서신 하느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같이 갈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여기 벌이네요. 야곱은 꿈에서 깨어났어요. 야곱이 꿈에서 깨어났어요. 일어나서 앉았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야곱이 말했어요. 하나님이랑 나 같이 가실 거야. 야곱은 기뻐했어요. 그래서 곧 바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호, 야곱이 신이 났어요. 하나님이 같이 가주시길 원했거든요. 하나님이 돌봐주시길 바랬거든요. 이제 야곱은 슬프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요셉을 돌봐주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34장부터 41장이에요. 아버지 야곱은 12명의 형 중에 요셉이 가장 사랑했어요. 그래서 좋은 옷이 생겼고 맛있는 것도 생겼어요. 요셉에게만 주었죠. 어느 날 요셉 형들은 큰 힘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는 꿈을 꿨어요. 그러자 다른 형들은 더욱 요셉을 미워했어요. 어느 날 한 명이 말했어요. 요셉이 죽여버리자. 다른 형이 말했어요. 아니야, 죽이도록 일만하게 종으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형들은 마침 장사하러 지나가는 이집트 사람에게 요셉을 팔았어요. 이제 요셉은 멀리 이집트에서 종이 되었어요. 이집트의 장군 보딤바의 집에 오게 된 요셉은 열심히 일을 했어요. 비록 보잘것 없는 종이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쁜 일이 생겼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남편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 말만 믿고 보디발은 요셉의 감옥에 가두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감옥에서도 요셉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갇혀 있는 왕이 신이었던 두 사람이 뜻을 풀어주었어요. 며칠이 지나 신기한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어느 날 이집트의 왕이 한 꿈을 꿨어요. 살찐 7마리 소들이 소리 듣고 있을 때 많은 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잡아먹어버렸어요. 또 다른 두 번째 꿈에서는 7개의 잘 익은 곡식단이, 마른 곡식단이 나타나 모두 치워버린 꿈이었어요. 과연 이 꿈이 무슨 뜻일까요? 왕이 여러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왕의 꿈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요셉과 같이 감옥에 있던 신하가 요셉이 생각났어요. 요셉이라면 풀어드릴 수 있어요. 라고 요셉을 소개했어요. 왕은 요셉을 불러왔어요. 꿈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말했어요. 7년 동안 곡식과 열매가 많이 열리는 풍년이 들겠으며 다음 7년 아무 곡식도 열리지 않는 지금까지 본적 없는 흉년이 들어 모두가 굶어 죽게 되는 꿈이에요. 풍년을 들땐 흉년을 준비하셔야 해요. 왕은 매우 기뻤어요. 요셉이 갖고 있는 지혜에 왕은 깜짝 놀랐어요. 기뻐하며 왕이 말했어요. 너는 지혜롭구나. 내가 나의 백성들을 다스려야겠다. 왕은 요셉이 제일 높은 이집트 총리를 삼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요셉이 말했어요. 요셉과 함께하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도 함께하십니다. 네, 한 이야기를 더 읽어드릴게요. 잠시만요. 형들을 용서한 요셉이란 이야기예요. 창세기 42장부터 45장이에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나쁜 짓을 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은 왕의 꿈을 풀이할 수 있도록 요셉을 지혜롭게 해주었어요. 잠시만요. 형제들 용서. 형들은 요셉에게 나쁜 짓을 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은 왕의 꿈을 풀이할 수 있도록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집트 왕이 요셉의 모든 백성을 위해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워주셨어요. 요셉이 말한 대로 7년 동안 곡식과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풍년이 들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곡식을 잘 저축해서 주었어요. 곧 7년이 지나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풍년이 왔어요. 이집트에서
저는 요새 덕분에 많은 곡식이 많았지만 형들이 사는 곳은 먹을 것이 없었어요. 이집트에는 요새 덕분에 곡식 네 형들은 곡식을 사러 이집트에 갔어요.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은 왕궁의 총리를 만났어요. 하지만 형들은 이집트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을 알수 없었어요. 요셉 형들은 곡식을 사고 싶어 했어요. 요셉 형들을 알아보았어요. 요셉이 말했어요. 너희는 우리나라에 곡식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려고 철자로구나. 형들은 깜짝 놀랐어요. 형들은 좋아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희는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입니다. 형들이 아직도 서로 미워하는지 알고 싶었던 요셉이 말했어요. 다음번 곡식을 사러 첩자가 아니 라는 것을 알수 있도록 막내 동생을 데려오시오. 요셉들은 형들이 베냐민을 잃지 않기 위해 서로 돕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꿈 참았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곡식을 넉넉히 주고 고향으로 갈수 있게 해주었어요. 곡식을 또 사러 온 형들 아직도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형님들 제가 바로 요셉이에요. 형들은 무서웠어요. 요셉이 자기들을 혼을 낼 거라고 생각했지만 달랐어요. 요셉이 말했어요. 네,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저먼곳 이집트를 보내셨어요. 우리 죄송합니다. 이집트를 보내셨어요. 우리 이곳에서 살아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한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용감한 소녀 밀리암이라는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2장이에요. 밀리암은 이스라엘 소년이에요. 밀리암네 집은 이집트에 살고 있었어요. 이집트 왕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아이 사람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응애 엄마 마리암의 사랑스러운 남동생을 잊지 않고 싶었어요. 엄마는 아기를 아무도 모르게 숨겨서 키웠어요. 하지만 점점 아이가 자라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갈 때로 상자를 만들어 아기를 눕히고 강물을 뛰어보냈어요. 내가 우리 아이와 함께 있을게요. 미리암이 말했어요. 미리암은 용감한 여자아이였어요. 미리암은 바구니를 따라서 몰래 쫓아갔어요. 아기가 막 울었어요. 곧 어떤 여자가 수술하러 왔어요. 그 여자는 이집트의 공주였어요. 바구니가 있네? 공주는 바구니 속에 아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부터 귀여운 아기를 내가 키워야겠다. 공주가 말했어요. 강물에서 견졌으니 이 아이를 모세라고 불러야지. 모세는 강에서 건진 아이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아기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걱정했어요. 이때 모든 것을 지켜보던 마리암이 재빨리게 공주님에게 달려갔어요. 그때 마리암이 말했어요. 제가 그 사람을 알고 있어요.
저희 엄마가 아기를 돌볼 수 있어요 하고 엄마를 소개했어요. 공주가 허락하자 미리암은 엄마를 데려왔어요. 공주는 아기를 엄마에게 부탁했지요. 이 아기를 키워주면 내가 돈을 주겠다. 엄마는 이제 아기를 숨기지 않고 키울 수 있게 되어서 기뻤어요. 미리암, 나를 도와줘서 정말 고맙구나. 엄마가 누나 미리암이 말했어요. 네, 오늘은 제가 세 가지 이야기 정도 읽어놨는데요. 다음번 읽을 거 제목은 무서워 못하는 딸기나무란 이야기예요. 그럼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